저는 패키지를 어떻게 샀냐면은 이거 사고 이거 샀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돈만 있으면 요것만 안 사면 돼요. 돈만 있으면 요것만 안 사면 됩니다. 이게 진짜 개쓰레기거든요. 병신이 대놓고 말해서 병신입니다. 이거 사면은 바보입니다. 지금 뭐안 사셨네. 일단은 이거 하나, 이거 둘, 요거 세 개만 샀어요. 일단은 웰컴, 월정, 랭크업 이거 세 개는 살만해요. 효율 좋아요. 이거 세 개는, 이거 세 개를 사시고 내가 좀더 욕심 부린다 치면은 그래도 여기까지, 좀더 욕심 좀 크게 쓰시다는 요거 두 개까지, 여기까지만 딱 지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하늘속으로는 내가 뽑기를 하든지 간이 뭐 행동적으로 사든지 간이 정하고, 요거 세 개만 일단 너무 부담되시면 요거 세 개만 사세요. 요거 세 개. 요것도 안 사셨네. 요거 세개 살만한데 나름 각 괜찮고 괜찮아요. 카르투아, 제라토, 카린, 데스티나, 세크, 클라레사, 쿠르부스. 이덱 주인이신가? 아닌 것 같은데, 다른 분인 것 같은데. 장비도 한번 봐주세요. 일단 이거부터 먼저 받을게요. 일단 세크를 가시면 여기 요일스 가도 돼요. 세크로 가도 돼서. 일단 테네브리아를 한다고, 그러니까 아레나 애들만 좀 손봐줄게요. 테네브리아를 한다 치면 없나? 없네. 무슨 이발 스킬 해야 되나? 마사토 없나? 바사를 못 끼고 있을 것 같은데. 뭐야, 왜 안 맞아? 아씨, 더안 좋은 거잖아. 더안 좋은 거야. 메르세데스 못 끼고 있나? 안 끼고 있을 것 같은데. 이분 뭐 월광 잘 먹었다. 이분 월광 잘 드셨어. 어쩔 수 없이 못 끼고. 대충 속도 일단 속도 효정 없나? 있다. 그리고 속도 공격력으로 가는 게 낫겠지? 이거랑 요건데 치명 확률까지 오버잖아. 이거 생각 낫겠네. 일단 없으니까 속도 가고, 그 다음에 PK 할 애들만 볼게요. 타윈도 속도에 효주 껴야 되는데, 얘도 갈아 엎어야 되는데, 내가 볼때 지금 속도템이 있나? 없어. 여긴 없고. 여기도 없다고? 여기 그럼 다 있어야 되는데, 이거 되게. 아, 뭐야. 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잠깐만, 여기 속도에 속도가 가야 되나? 신발 속도는 못 가는데? 에바인데요? 다른데 틈 뒤져봐야겠는데? 카라토한 건들면 안 되고.
아이템 없다. 이런 거라 써야 되나? 어쩔 수가 없네. 방어력이랑 생명력. 속도가 있는데? 여기가 더 나을 듯? 이거보다? 어쩔 수 없이 이거 껴야지. 볼 수 있나? 아니 뭐 템 이제 바꾸시면 되니까. 여기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. 있다. 아 빡쳐. 깡오 없이 존나 싫어. 오 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깡오 극혐 방법. 이렇게 하면 오케이. 여기가 속도가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뭐 이렇게라도 가야지. 아 그럼 이거 속도 안 가. 아, 좀 그렇네. 이거 업그레이드 하지 마요. 여기서 속도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아. 이쪽 두 개에서. 이쪽 두 개에서 속도 하나 찾아야 될 것 같고, 이건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. 여기 속도가 없으니까. 애매합니다. 저라면 이제 저런 걸 좀 쓰겠는데, 아직 거기까지 설명을 못 해드리니까. 그리고, 좀 어깨 났지, 내가? 보검? 아 그게 없네. 아우리우스가 그거 껴야겠다. 아우리우스가 없네. 카르투아가 그게 없어. 얘는 이거 껴야되고 그냥 뭐 이렇게 생명셋으로 가면 되고. 이건 뭐야? 우비 없어서 이건 것 같은데. 아, 없어졌어. 아 없어서 이걸 갔네. 그래도 이게 더 아... 생각 좀 해보자. 이걸 가면 한 생명력 플러스 11%가 더 올라. 생명력이 11% 더 오르는데 내가 보는 손해는 속도 1과 치명이야. 야 바꿔. 효도 더 올라가잖아요. 바꾸면 속도 1 손해고 효도 1 손해거 아니야. 생명력은 11% 더 올라가잖아. 있으시니까 손익계산 어디 갔지? 됐다. 어차피 이런 거 업그레이드 안 할 거잖아. 일단 이런 목걸이 반지는 업그레이드 하기 힘드니까. 그럼 이렇게 끼면 되고. 그리고 요거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가거나 타윈을 빼고 아카테스를 쓰시거나 이렇게 해서 대전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대전 가볼까? 대전보다 템이 없네. 타밍 끼고 한번 가면은 힘들 것 같긴 한데. 일단은 이대 한번 가보죠. 이렇게 가야겠는데? 한번 뛰어볼게요. 카린. 써보고. 이건 필요 없고. 이건 필요 없어요. 세 번째. 이게 너의 진정한 힘이다. 시크 써봤을 필요 없어요. 아 미친 저항이라고. 미친 저항이라고 이게. 검을 들 때인가? 여기 내려왔어. 꺼져. 승리는 눈앞에 꺼져. 모두를 체포해 주겠어요. 어디서 내려오고 있어? 하지 마라. 여신을 위하여 저를 기다렸나요? 저리 비켜. 내 칼이든 때리다니, 지죠? 명령을
제 사명입니다. 승리는 눈앞에 있습니다. 딘디리딘딘 잡을라나? 치마 터지면 잡을 것 같은데. 못 잡네. 오씨. 겁쟁이들의 냄새가 나는군. 아, 안 죽는다. 잡아. 그렇지. 서쪽에 짐승이야. 맡겨 주십시오. 간다. 좋아. 덱 돌아간다. 아, 아파. 이력 좀 볼까? 빰 치고. 내 힐. 아, 카라투아. 그 안 들어간 게 너무 충격이었어. 명령을. 쉬죠. 그렇지. 빛나는 자여. 속도만 꽤 올려주면 덱 잘 돌아가실 거야. 난 속도 한 170이야. 170 정도?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덱 잘 돌아갈 거구나. 이 자리 텐에 있어야 돼요. 지금 이 자리가 텐에나 타유인 이 자리.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. 얘 두 명. 두 명 이제 스왑 해야 되니까. 싸울 때입니다. 싸울 때입니다. 죽여줘. 겁쟁이들 냄새가 나는. 겁쟁이들 냄새가 나는. 죽겠지? 이게 안 죽을 리가 없지? 그렇지. 원래 이거 두 개 바뀌었어야 했는데. 밖에서 끝났는데 바로. 맡겨 주십시오. 간다. 바뀌었어. 실력 좀 볼까? 어허. 얘 만파했네 얘. 만파 끼고 있어. 어리석구나. 극혐. 명령을. 이런 느낌이구나. 수석성들 때리면. 수석성들 데스날 때리면 이런 느낌이었어. 그냥 뭐 테네, 카르투아 그리고 타윈 다들 뭐 한 160에서 한 180 사이 이 정도 맞춰야. 아, 150에서 180? 이 정도? 이 정도 맞춰야 챌린저 5까지는 오실 거예요. 카린 육성 이 정도? 못해도 못해도 마스터는 가질 거야. 모두 구원해드릴게요. 빛으로 여신님 검을 들 때 있네. 쳐 맞아. 실력 좀 볼까? 맡겨주십시오. 맡겨주십시오. 맞서 싸울 힘을. 맞서 싸울 힘을. 지지 않을 거예요. 참! 이거 쓰면 어떻게 되지? 되면 더 세지는 건가? 아, 저항 무시다. 이거 쓰면 저항 무시던가? 쿨줄에도 쓴가? 좋아! 덱 돌아오고 뭐. 오케이. 아무도 여기 오지 않았다. 오, 한 명 왔네? 죽을라고. 이렇게 하면 되니까. 오케이, 끝. 대충 잘 짜간 것 같아요. 궁금하시네. 일단은 덱 상태를 봐서 이게 짜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. 빰, 빰, 빰. 얘 이거 말고 이거 끼셔도 돼요. 본인 판단하세요. 이거 둘 중 하나 끼거든요.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달라서. 카리는 설마 리아나나 더빌이 없나? 아, 마음이 아프구나. 리아나나 더스빌이 없어. 이거 껴야지. 이거 말고 괜찮거든요. 아프잖아. 어쩔 수 없어. 궁금하신 점 일단 대충 다 껴드렸고,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키워야 될게 추가적이에요.
추가적으로 키워야 될게 이거는 몸이나 막 그런 쪽에 남겨도 되는 거? 잠시만요. 실크 엘슨 어딨어? 엘슨 디엘이야.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 괜찮겠다. 이 정도 나한테 여유되면 키우시고요. 카마인까지 5성 정도. 키리스도 여유되면 캐시고 이 정도 하고 템 싹 바꿔야 할 것 같은데? 요거 그나마 나왔다. 근데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. 저라면 다 바꿔야 할 것 같은. 저 욕심이랑. 그나마 목걸이 정도. 저 제 욕심은 싹 바꿉니다. 마음에 안 들거든, 이런 거. 차라리 생명력이나 방어의 퍼센트가 낫지. 개 쓰레기잖아 이런 거. 이거 두 개. 얘로 지금 효과식장 가라 하시지 않겠죠? 나중에 제가 간주 가면은 그나마 이게 제일 마지막 살아남을 것 같은데. 이게 제일 난중에 마지막으로 살아남고 싹 갈 겁니다. 싹 바꿀 거예요. 저라면 이거 하나만 좀 오래 살아남고 나머지 다 바꿀 것 같아. 궁금하신 점. 템 파밍은 최소 골렘 와이번 6단계에서 하세요. 그 이하는 안 하는 게 좋아. 6단계 최소 6단계 최소 6단계 사시면 좋습니다. 궁금하신 점 최대한 설명 짤막하게 해드렸고 대전 득도 좀 돌려봤고 저 정도면 아마 그래도 많이 못 올라갈 거예요. 속도가 좀 느려서. 오케이 저 정도 되기만 하고 골드 5까지? 골드 1도 못 갈 것 같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까 보니까 속도 130대인가 140대라서 오케이 이번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.